야. 에쿠스를 샀다고? 동욱씨 돈 많이 벌었는갑지요? 어떻게 에쿠스를 샀지? 파티해야 되는 거 아이가? 고사진으로 가야지. 어, 자취국 사람 먹어야 될 것. 좀 가만히 있어. 아, 이 안을 왜 까는지 모르겠대. 이거 좀 꺼둬. 옆에 거 누르면 될걸. 됐다. 아파라. 야, 이거 에쿠스는 전장이 좀 낫네. 아, 머리야. 유기통이 3800cc라고 조용하네. 3800cc라고? 그런 한지 안 그런지 모른다. 아, 조용하대. 차 조용하대. 야, 기름도 만땅이다. 좀 전에 했지. 자, 이런 거 봤어요? 봤지. 봤다고. 프론트. 이게 뭐게? 프론트. 프론트 뭐? 만지지 말고, 누르지 말고 먼지 맞춰봐요. 저 프론트가. 정한장은 여기가 회장님 석이라. 아, 그래? 그렇지. 그러면 이 회장님들은 보통 이제 전방을 보고 싶어 하신다고. 어, 그렇지. 그러면 요거를 이게 조수석 전동 프론트가 회장님이나 뜻이라? 아니, 프론트는 앞이지. 아, 조수석을 이제 앞으로 눕혀. 자, 두 개 누르자. 우와, 그래, 앞으로 쫙 가지. 오, 쫙 눕혀가지고. 어디까지 눕혀지노? 많이 눕혀져 이거. 그러면 어때요? 다리 아, 다리 힘줄 수. 와, 맞네. 야, 내 다리 쪽팔 수 있네. 이건 뭔데? 어메야, 멋지다. 이거 얼만데? 300. 얼마? 300. 뭐라고 하는 대포차가 이거? 아니, 정차라. 정차라고? 네. 업계에 옷 쓰지 마라. 이게 300이라고? 자, 또 이것도 보여줄게. 자, 봐라. 아니, 잠깐만, 이게 무슨 300만 원? 자, 헤리도 있다, 뒤에. 안 되지, 터치는 안 되지. 야, 나는 언제 에쿠스 타보는 할라 했는데 여기 핸들이 좀 까져 있네. 에쿠스 타봤어요, 근데? 에쿠스 처음 타지. 출세했다 진짜. 동생 잘 만나라, 에쿠스 타보고. 와, 엔진 소리 보소. 확실히 니 차하고는 또 다른 약간 고급스러움이네. 그렇지. 현대는 확실히 이제 좀 현대적인. 맞지. 그런 고급스러움. 니 차는 좀 약간 독일스러운. 독일스러운 좀 고급스러움이고. 이건 뭐고? 이거 뒤에 뒤그 뒷좌석 커튼. 뒷유리 커튼. 아, 근데 이제 블루박스 때문에 작동 안 하는 게 좋아. 저런 게 있다고? 바람이 좀 부는데 문을 한번 닫아볼까? 아, 잠깐만, 이거 내 거 기억시켜놔야 되겠다. 머리도 된다고? 머리 밑으로 아래 위로. 아, 난 좀 내 차야지. 이건 뭔고? 그거는 밑에 바닥. 요거 벌리는 거야. 앞으로 오고 위로. 난 이 정도가 좋더라. 좀 뒤로 좀 더 할까? 그래서? 셋? 이. 됐다. 하고, 내가 이따가 보여주겠지만, 2010년식에 ADAS가, ACC가 있어. 두 번 누르는 ACC 말고, 주행 보조장치라니까, ACC. 이때 당시 처음 나왔다니까. 브레이크도 제가 잡아준다니까. 아, 저기, 고속도로 저기 하는 거? 응, 차간 거리를 유지해준다. 그게 2010년에 나왔다고? 그렇지. 야, 처음 나왔어. 야가 처음 나왔어, 기라 아마. 빨갛지도 않더라. 진짜 그게 뭔다고, 씨. 그게 2010년이면 12년 전에 토고 올림픽 할 텐데. 그거는 2006년 아니에요? 아, 2006년인가? 토고는 2006년일까? 지금 형 차에 있는 옵션 보다 부족한 게 몇 개 없을 걸, 이거는. 야, 이런 차를 산다고? 몰아봐야 안 되겠나? 내 옆에 태워줄게. 기능을 내 설명을 좀 해줄게. 나 처음 타본다, 이거. 야, 조용하다, 조용해. 이야, 이게 차가 이리 조용하나? 이코스 타고 다니면 겁날 거 없지. 그렇지. 양보 다 해준다. 야, 이 동네 단체 해야 되겠는데? 이 정도면 와촌의 자랑인데? 이거 와이카로! 땡기지? 야, 벨트를 땡기네? 야, 벨트 싹 땡기네. 야, 이거! 야, 이런 기능이 있다고. 우와! 자, 빨간불이 돼. 빨간불에 선다고? 응, 선내 브레이크 때 준비할게. 서나? 안 서나? 안 서나? 서라! 서라! 제발! 야, 이씨! 야, 이만 멍청한데? 뒤질 뻔했잖아! 야, 밟던데, 내한테. 마지막에 싹 밟았다니까. 아, 이래도 되나? 고장났나? 고장났을 수도 있지, 차가 12년이 됐으면. 그래도. 근데 벨트는 계속 당겨주는 것 같은데. 아, 난 안 살 거니까 준비를 해라, 이런 건가? 아, 그런가? 벨트는 당겨줄게. 벨트를 당겨줄게. 대신 차는 못 산다, 그런 건가? 야, 차는 확실히 조용하다. 와, 나도 휘발유 살 걸 그랬다, 진짜. 내 휘발유 철학했잖아요. 니가 언제 갈게? 내 휘발유 철학했잖아. 밟지 말해, 또, 세대다. 그래. 씨. 악셀은 와 밟는데? 몰라. 지가 밟은 거가?
하지 마라. 이거 꺼라. 빼라. 버튼 빼라, 그냥. 아, 그래서 좀 빨바쁘네. 전동차는 없네. 아무도 없는 겁지. 와, 내 차 타는 기분이다. 야, 이번에 새끼. 이거 또 너무 가까운가? 아까 내가 이렇게 세팅해놨나? 그래도 사장님 차인데 좀 땡겨야지. 아, 이 정도는 그래. 야, 이게 자동이네. 자동이지. 이야, 됐다. 야, 네 차랑 느낌이 다르다. 다르지. 어. 김우동 형사 성공했네. 어떻게 이런 차를 탈 수가 있지? 어, 나 부자된 기분인데. 진짜 좀 확실히 세단이 좋다니까. 수입을 사라 해갖고, 씨. 그럼 차 바꾸자. 야, 방금 벌렁거래. 탁, 탁을 지나가는 거 봤나? 몰라. 기분 좋은데. 어, 확실히 사람이 좀, 어, 여유가 이렇게 탁 느껴지네. 좀 더 타고 싶은데. 엘코스 지나가니까 사람들 다 쳐다본다, 지금. 동네 사람들 다 쳐다본다. 저는 도로 말고 이렇게 동네 길을 좀 다니고 싶네. 일로 가봐요, 뭐. 좌진 해야 되는데, 원래. 너무 중요하지 않나? 야, 300만짜리 한 개 지어주니까 진짜 좋아하네요, 야. 그러니까 나도 이런 차를 사고 싶었다고. 네가 자꾸 SUV 사라고, 펠리세이드 사라고 그래가지고. 영감님 봐라, 지금 차 지나가는 것도 모르잖아, 조용해갖고. 내 이거 타고 우리 동네 가면 사람 난리 날걸? 성공했다 카지 뭐. 어, 성공했다 카지. 대박 카지. 현수막 걸리지. 노을이 아주 좋구만. 차가 이래 조용하다. 바람 소리가 더 크다. 나도 이런 거 하라고 해도. 알았어. 차 바꾸게. 알았어. 네, 이야기 해놓게. 어이없네. 왜? 말려야 되는 거 아이가? 왜 뭐 뭘 말려? 완전 어이없네. 말려야 되는 거 아이가? 세컨카가 또 있어야 되거든. 저거는 캠핑용, 이거는 저거 형 일과용 어때요? 내처럼 저 갤러퍼라 생각하고. 나는 한 100만원짜리를 구해도. 100만원짜리는 똥코스바였는데. 똥코스는 좀 그렇고. 갓코스바이 없다. 요즘 형 다이너스티 형 이런 것도 300만원, 500만원 생각하는데. 뭔 소리 하노? 이게 300만원이라며. 야, 니 또 씨 내한테는 다이너스티 팔라고 300만원 받고. 이래는 못 구한다니까. 장난치지 마라, 구했잖아 어쨌든. 자세가 나와. 야, 니 내한테 눈치치면 안 되지. 우리는 이러면 안 되잖아. 일단 내 이야기 해놓을까, 막. 일단 어. 의지는 있네. 이야기 해놓을까. 그리고 확실하게 하자. 우리 불가침 조약 맺자. 우리는 진짜 적어도 우리는. 적어도 니랑 내랑 만큼 우리 서로 속이지 말자. 자, 그러면 네. 오늘 앞에 전화할게. 차 그런 거 한 개 더 있으면 또 고이들러 가네. 혹시라도 나오면은, 여, 팔아먹게. 그때는 내, 뭐 좀 챙겨줘야 안 되겠나. 장난치지 마라. 장난치지 마라. 장난치지 마라. 어, 기웅이야. 알았어. 어. 내한테 그러지 말라니까. 알았어, 알았어. 자, 한번 확인 줄게. 둘이 통화해라. 확실하게 하자. 네, 진짜. 아니, 우리 신뢰가 중요하다. 네, 알았어, 알았어. 어? 걱정하지 마. 끝까지 가야 된다. 알았어. 아, 내가 너무 불안해서 그러는데, 니 나한테 그거 하면 안 된대. 어. 들었잖아, 식스 500만원. 그런 건 필요 없고. 디젤. 나는 이거면 된다니까. 디젤 말고, 그리고. 왜 내한테 또 아. 디젤 파는데? 6기통, 6기통. 아, 자꾸 움직이지 말고. 니 지금 불안할 때 항상 움직이잖아. 아, 알다, 알다. 아, 에코스도 찍혀있고. 야, 나 에코스 200만원짜리 에코스 없나? 200만원짜리 에코스는 못 구한다. 배 안 고파요? 배는 고픈데. 배고프다. 그럼 이따 밥부터 먹으면서 얘기할까? 우리 보리밥 먹으러 갈까? 보리밥 우리 아래 묻는데. 짬뽕 먹을까? 짬뽕 내 아까 점심 때 묻다. 나는 이런 걸로 한 200만원대였으면 좋겠다. 200? 어. 200만원 못 갔다니까. 장난치지 마라. 할 수 있잖아. 진짜 이게 300 구했다니까. 300에. 이거 돈 치는. 300에 해도 남는 게 있을 거 아이가. 그래, 300에 하지. 난 안 남아, 이번에. 네 말고 그래, 친구라도. 친구 안 남아요. 그놈도 안 남아. 그런 장사가 어딨노? 그러니까 내한테는 그까지 말라니까 진짜로. 매입 안 잡고 바로 뭐하러 그렇게 하는데? 내 도와주는 거야. 나는 소개를 많이 시켜주거든 누나한테. 아, 그 소개를 지금 내일 시키려고 하는 거야? 아니 아니, 그런 거 말고. 그러면 상품차 있으면 어. 내가 이야기해주거나 아니면 매입 잡을 차 있으면 뭐 누가 차 판다 하면 내 동창이 차 다 저 친구한테 다 팔았거든. 그럼 앞으로 그런 친구 많이 소개시켜주고 내까지만 좀 가자. 알았다. 이게 300 줬다니까? 200만원대 하자. 200만원대는 뭔 건데? 250 될까? 똥코스. 똥코스 말고 이걸로. 이거 200만원대. 맛있게 먹으리. 아, 빨리 먹어. 맛있게 먹으래. 아, 뭐 이렇게 봐야 뭐. 4만원인데. 4만원 깎아줄게요. 여보세요? 예. 어. 형은 진짜 내한테 절해야 된다. 왜 또?
네, 200만짜리 차. 겨우 찾아가지고. 오늘 자전거 그냥 그걸 찾았다. 확실하나? 뭔데? 그냥 고급 세단. 501이랑 고급 세단. 휘발유. 가솔린. 아니, 차종이 뭔데? 차종은 고급 세단이지. 아니, 차종. 차 모델명이 있을까, 얘가? 모델명이 고급 세단이라니까. 아, 이렇게 하면 또. 일단 차 보러 와요. 눈티 칠락하잖아. 아, 눈티 안 치. 일단 보러 와요. 거저다, 거저. 진짜, 우리끼리는 이러면 안 된대. 아, 진짜. 보고 이야기하면 되잖아. 일단 봐요. 아니, 지금 딱 정해라. 이상한 거면 동지한테 팔고. 아, 이상한 거 아니고. 형 탄 거. 진짜지? 아, 형 딱 맞다. 진짜 내가 믿고 간대. 예. 하면 돼.